반갑습니다. 뉴욕 키다리 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국을 왔다 갔다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익숙하시고 또 이용을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 휴가철이 가까워지는 여름과 혹시 여러분들의 또 급한 용무 때문에 한국을 오랜만에 방문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들 혹시 자동 출입국 심사 서비스 SES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환경적으로는 입국을 하실 때, 한국 입국을 하실 때내 여권을 예전에는 입국 수속 절차를 밟으시면서 사람을 통해서 확인 도장을 받았고요. 한국에서 출발을 하실 때, 출국을 하실 때죠. 출국을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출국 사실을 위해서 사람과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2초 혹은 12초가 안 걸릴 수도 있는 12초면 끝. 인천공항의 출국과 입국 서비스 상식적으로 함께 알아보고요.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한국을 오랜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이 나도 당당하게 나도 알고 있어. 뉴욕 기다리쌤과 함께하는 정보들 때문에 이거 그렇게 낯설지 않아라고 아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 우리가 해외에 가서 그 나라를 입국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편하게 출입국 심사를 마치고 싶죠.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자, 시민권자이면서도 항상 입국 때에는 그 긴장을 하게 됩니다. 혹시나 내가 이상한 질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제2차 또 다른 방으로 가세요라고 말을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 역시 한국에 참 자주 왔다 갔다 출장을 한 가운데 있어서 늘 저도 그런 긴장감을 갖습니다. 물론 글로벌 엔트리라는 것을 사용하면서 대면을 안 하기 위해서 빠르게 수속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면서 출국과 입국을 합니다만 입국 때에 미국에 입국 때에 반 정도는 다시 저 사람한테 가세요. 입국 심사장을 거치세요라는 얘기를 듣다 보면 아, 내가 또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는 신속하고 편리한 여행을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무료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합니다. 공항에 갈 일이 있을 때 다가올 출국을 대비해서 미리 등록하고 심사대 앞에서 옵션으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SES, 즉 약자인데요. Smart Entry Service, SES. 네, 그것은 대한민국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의 명칭으로서 여권, 패스포트의 정보와 바이오 정보, 바이오는 이제 눈이나 손 지문을 활용한다는 거죠. 출입국 심사를 진행하는 첨단 출입국 심사 시스템입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약 12초 정도의 시간이면 출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출국과 입국입니다. 둘다 목표로서 신속함과 편리함을 위해서 제도화되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방문하시게 되면 이거 뭐야? 사람이 하나도 없네. 입국장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정보 내용을 한번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자, 누가 이용이 가능할까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만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과 만 17세 이상의 등록 외국인 누군가요? 거소 신고를 한 사람들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SES의 회원 가입 및 등록 절차 없이 이 사람들은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을 할 때, 공항에 입국을 할 때, 한국에 입국을 할 때죠. 지문 및 얼굴 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의 무사증 입국 외국인, 즉 B1, B2 및 사증 소지 단기 체류자, 30일이 넘어서 90일 이하까지 비자 사증을 포함해서 단기 체류를 하는 외국인으로서 지정된 공항만으로 출국하는 사람은 출국할 때에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 가입이 가능한 외국인은 외국인입니다. 여기에서도 포함이 되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겠죠? 7살 이상의 등록 외국인, 즉 거소 신고자가 포함이 되고요. 한국 방문 우대 카드를 소지하신 분, 뭐 이런 분들 많지 않으실 텐데 일단은 법적인 내용을 달아드립니다. 양해각서와 협정 체결 등의 방법으로써 상호 이용에 합의한 국가의 국민, 자 이런 나라들에 포함이 되신 분들도 가능합니다.
자,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는 한국의 어디에서 이용하게 될까요? 네. 인천공항, 김해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대구공항, 청주공항, 부산항, 인천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평택항, 군산항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외우지 못하시겠다고요? 여러분들이 자주 가시는 그런 항구나 공항이 있다면 뭐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복수 국적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복수 국적자의 출입국 절차의 기본 원칙을 좀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출입국 정보 시스템, 영어로는 ICRM입니다. 출입국 정보 시스템 또는 여권 등을 통해서 복수 국적자로 확인이 되는 사람은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입국 심사를 함이 원칙입니다. 한국에 입국을 하실 때요. 복수 국적 하시는 분들 많은 착오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한국 국적과 또 해외의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입국 심사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외국 여권을 제출하는 경우 아래의 공통 기준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공통 기준이라는 것은 외국 여권으로 출국할 수 없는 사람, 즉 대한민국 여권으로 입국한 사람 반드시 대한민국 여권만으로 출국 심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중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65세 이상이신 분들도 가지고 계시죠. 자, 그러면 한국에 입국을 하실 때에 대한민국 여권으로 패스포트로 입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있으시다가 아, 나 중국 여행 좀 가고 싶어. 친구들이랑. 일본이 요즘에 엔저라 그러는데 일본 좀 여행 가고 싶어. 아니야. 나는 홍콩도 갈래. 이래서 나가실 때 대한민국 여권이 아닌 혹시나 미국 여권, 혹시나 다른 나라 여권을 사용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가실 때, 한국에서 나가실 때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셨기 때문에 한국 여권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절대 착오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여권과 외국 여권을 함께 제출한 사람들, 대한민국 여권만으로 출입국 심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외국 여권만을 제출하신 분들은 이러한 내용에서도 포함이 되고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신 분들 계시죠? 자, 우리나라 한국에 입국을 하거나 외국으로 출국할 때는 반드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은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단기간 90일 이하 친척 방문 등 목적으로서 우리나라를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외국 여권을 사용해서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을 할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해야 하며 주민등록을 한 이후에는 우리나라 출입국을 할 때에 한국 여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입국과 출국하실 때 사전 등록 절차가 생략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만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만 17세 이상 등록 외국인,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의 제한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조금 제한이 되는 사람들, 지문이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 계시죠? 품질이 좋지 않아서 정보와 기기를 통해서 본인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출입국이 규제되어 있는 사람, 복수 국적자로서 외국 여권으로 가입을 하고자 하는 국민, 등록 외국인 기록표, 제외 국민 내국인 거소신고표에 기재된 성명과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에 제시한 여권의 기재 내용과 다를 경우, 여러분들 혹시 last name 바꾸신 분들, first name을 영어로 하신 분들 계시죠? 요구도 안 됩니다. 기타 법무부 장관이 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이 되는 사람들. 자, 그렇다면 사전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죠?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만 7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국민, 신청인과 법정 대리인이 동반해서 등록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간판. 제출 서류는 신청하시는 분의 여권과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인의 상세 기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7세 이상의 14세 미만의 등록 외국인도 거소신고자까지 포함을 해서 신청인과 법정 대리인이 동반해서 등록센터를 방문하셔야 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하시는 분의 패스포트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신고증, 법정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과 법정 대리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자국 정부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 서류와 출생증명서 법원 결정문들도 여러분들이 첨부하셔야지만 됩니다. 단, 법정 대리인과의 관계 입증 서류를 외국인 등록 시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국민과 등록 외국인 거소신고자도 포함이 되고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제출 서류가 신청인의 여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의 이용 순서 또 기계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섯 가지 정도의 절차 혹은 이것을 다섯 가지로 알고 계시다 보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고 아시기 때문에 12초도 안 걸린다는 건데요. 이해되셨죠? 사진을 보신다 그러면 한국에 입국하셨을 때 이러한 사진들 많이 보실 겁니다. 저 역시 이렇게 자주 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은 입국을 하면서 어이구 사람이 하나도 없네 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런 환경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만,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용 전에 확인을 할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등록 직후부터 여권의 유효기간, 복수국적자인 사람은 등록 후에 5년 또는 여권 유효기간 중에서 짧은 기간까지 SES 이용이 가능합니다. Smart Entry System 이용이 가능합니다. 2017년 3월서부터 등록 절차가 폐지되어서 사전 등록 없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아시고 계시고요. 즉 해외에서 영주권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 또 유학생, 그리고 또 그 외에 주재원, 한참 갔는데 한 뭐 1, 2년 이상 살다가 보니까 갑자기 오랜만에 방문하게 된다 이러신 분들은 등록 절차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냥 이용하시면 되고요. 다만 등록 절차 폐지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의 경우 여권이 변경됐을 때 등록 없이 바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등록을 변경을 할 때 신청하신 내용이 다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전 등록 대상자는 재등록이 필요하고요. 만 17세 이상 등록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 변경을 하셨을 경우에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여권 변경 신고 후에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 만료일서부터 또는 여권 유효기간 중 짧은 기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사시면서 여권을 변경하신 분들 계시죠? 영사관을 통해서나 대사관을 통해서. 그러면 변경된 여권으로 최초 입국 시 자동심사제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자, 외국인의 경우에는 등록 직후부터 5년간 유효기간 중에서 짧은 기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고요. 등록을 마치신 사람은 출입국 시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 또는 일반 심사대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입국 심사의 날인이 생략이 됩니다. 미국도 똑같습니다. 심사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에게 요청해서 심사인 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권에 내가 들어온 날짜 출국과 입국에 대한 도장을 받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따로 요청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림을 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 공항을 딱 도착하셨는데 황당하게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기계가 쫙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틀리죠. 인천공항인 경우는 그렇다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만 이용하시면 그다음부터는 뭐 대부분 나가실 때 들어오실 때 아주 자연스럽게 한국 내국인인 듯하게 이렇게 다니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왔다 갔다 해보신 분은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오늘 영상 내용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면 도움이 되셨다 싶으시면 놓치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함께 하시면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내용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